달랏의 천국의 계단에 이어 군용 지프 체험 소개합니다. 군용 중고 집차를 타고 소수민족이 살던 인속촌으로 갑니다. 베트남 소수민족인 거 부족이 살던 꼬린 마을까지 지프를 타고 짜릿한 체험을 합니다. 지프 한 대에 4명이 타고 꼬린 마을까지 10여 분을 산길과 계곡을 달립니다. 군용 지프는 산길 계곡 물길을 거침없이 달려 베트남 소수민족 거 부족이 살았던 마을에 도착합니다. 2011년 민속촌으로 복원되어 달랏의 대표 관광지가 된 마을. 전원 풍경이 아름다워 힐링이 되는 꼬린 마을입니다.
와, 드라이버. 아유,